오늘은 동해안을 따라 총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거리 750km에 노선을 되어 있는 해파랑길을 걷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코스인 1코스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미포를 걷습니다. 해파랑길 1코스는요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출발해 미포에 이르는 코스인데요, 광안리 해변과 해운대 해변을 거치면서 해파랑길 부산 구간 중 최고의 풍경을 펼쳐놓는 구간입니다. 하이워크를 이용하는데요, 더 신을 좀 신어주셔야 됩니다. 유리이기 때문에요. 스카이워크를 필요하는데요. 어유, 아주 아찔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오륙도인데요. 오륙도는 부산의 상징입니다. 남구 영호동 앞바다에 그슬 육지열 속에 솟아있는 6개의 바위섬으로 육지에서 가까운 곳부터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불섬, 등대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물대는 방패섬과 솔섬이 합쳐져 5개의 섬이 되므로 오륙도가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이 해파랑길, 남파랑길 갈림길이면서 해파랑길 첫 시작점입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떠오른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를 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으로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해파랑길 심볼 마크는요 동해안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가치를 의미화했다고 합니다. 심볼 마크는 노랑, 주황, 하얀색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요 갈매길하고 겹치기 때문에 해파랑길 표식을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해파랑길 코스, 아 환상적이네요. 애완견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화바위 300m에서 뒤돌아본 모습인데요. 바로 해안길도 정말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잠깐 바닷가 보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도대체.
서울마다 800m. 크다 밟아서 아주 광이 났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저 전망대 어떻습니까?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제 강한 대기와요. 정말 멋스럽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곳곳에 시야가 좀 신차도 많이 들어서 보는 게 있습니다. 해운대 촬영 장소라네요. 이야, 경치 쭉이네.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이기대요. 오래간만에 만난 화장실이네요. 네, 이기대 공원은요, 인디네란 때 불의 기생 대장을 스트레치하게 한 후 끌어안고 뛰어내려 함께 죽은 곳에서 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에 공룡 발달이 발견되면서 공원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으로는 백사, 광안대교, 뼈쪽 튀어나오고 반대나오고 장사, 부산 요트 제루자, 마린시트, 우리마루, 한번 다 보이겠습니다. 또 해녀집입니다. 해녀집. 지금 물을 장난하면요. 일식 좋은 걸 또 체험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호만 별빛 공원입니다. 유람선 선착장도 또 지나갑니다. 길가에 많은 표시들이 붙여 있으니까요, 크게 헤매고 그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공도 어마어마히 높네요. 망주암 즐기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강안대교 아래에서요 횡단보도를 건너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계속 더 진행하셔야 됩니다. 삼익 아파트 뷰가 끝내주네요. 이제 서세 광안리 해수욕장이 지금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보리밭의 주인들이네. 밀락교거든요. 밀락교에서 좌측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밀락교에서 바라본 좀 전에 걸어왔던 나무 뒤끝길입니다. 회원 위치가요, 수영 2교를 좀 지나서 저희들은 이제 아래 시트라든가 지나가지고 누르마루 해운대 그러면 바로 달마리 공원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마린 시티 자이 앞을 또 지나갑니다. 우측 현대 아이파크 정문 쪽으로 또 진행합니다. 아이파크 정문 쪽이 또 해운대 영화의 또 거리라네요.